최근에 이제 드라마 찍으셔서 네. 화제가 되시. 아 화제? 원래 인기리의 스타셨죠? 네. 아, 이분 제 그 마음속엔 항상 화제였어요. 아, 그래요? 전국 노래자랑 진행하시는 분이잖아. 아, 아니, 처참 허참. 송해 송해 송해. 송해 씨요. 뭐 종교야? 송해교. 송해교. 네. 아 송해교. 네. 이분께서 모범 납세자상을 타셨어요. 그게 몇 년 전이죠 아마? 네네 몇 년 전에 타셨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모범 납세자상을 타면은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돼요. 맞아요. 오, 네. 그러면 납세를 3년 동안 납세상을 받은 다음에 3년 동안 탈세해도 되는 거네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지. 3년이 지난 다음에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배우께서 2009년에서 2011년까지 3년 동안 137억을 수입을 봤어요. 어우 많이 보셨네. 네, 많이 보셨죠. 진짜 많이 보셨다. 근데 이 중에서 이런 수입이 있으면은 이제 세금 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어떠한 청가 서류 같은 걸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수증 처리하는 거나 비슷해요. 네, 영수증 처리하는 거. 회사에서 우리 그 예. 뭐지? 그 비용 청구할 때도 그렇죠. 보면은 그 5,500원짜리도 영수증 하나하나 다 맞아요.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비로 그 수입 중에서 67억 3,300만 원을 경비 처리를 했대요. 67억이요? 네. 아니 뭐 하길래 67억이 경비로 나왔어요? 137억 중에 67억 이상에 되는 금액을. 근데 그만큼 큰 비용의 경비면은 영수증 처리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중에서 그 중에서 54억 9,600만 원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첨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료가 없군요. 굉장히 골 때린 사건이었어요. 아무 자료 없이 그냥 경비 처리했다라고 낸 거죠. 90%면 대다수인데 전부인데요. 네. 마를밭에다가 뭐 5만 원권으로 해서 넣어놨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 밝혀진 거죠. 그래가지고 탈시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건데 근데 이제 이 조사 후에 이 가산세 같은 거를 다 납부를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이 됐어요. 근데 이게 지적이 된 거예요. 이게 아니 국정조사에서 나왔었죠 아마? 네 조사를 하려면은 사실 5년치 세무조사를 했어야 됐대요. 그러니까 5년치를 했어야 되는데 3년치만 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니까 그 3년 그 5년치 5년 전에 그 2년 그 2년 동안 또 경비 처리를 한 걸 보니까 21억을 또 경비 처리를 했대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예, 증빙이 안 돼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 강호동 씨가 탈세 사건 한번 난 적이 있었죠. 네. 그때는 증빙 처리를 하긴 했어요. 예. 근데 그게 사실과 맞지 않았던 거고. 갈아친 거구나. 해석 방향이 달랐던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리고 송혜교 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증빙할 만한 서류를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예, 예. 분명히 송혜교 씨 정도의 연예인이면 세무조사를 해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세무사가 한 명이 딸려있을 거예요. 그렇죠. 법인 단체에 한 명씩 있습니다. 세무사들이. 그런데 아예 서류조차 준비를 안 했다는 건 서류를 준비하는 데 일을 안 했다는 건가 아니면 뭔가 다른 데 돈을 쓰고 아니죠. 우리를 검사하지 않을 거라는 확증이 있었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무사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같이 계셨던 세무사나 아니면은 그 같이 담당을 했던 국세청 직원 별도의 처벌 안 받았습니다. 징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말씀대로 뒤에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증빙 자료 같이 첨부 안 하면은 뒤에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근데 사실 재밌는 게 50억 이상 썼다면 적어도 기록은 남지 않나요? 남지. 남죠. 근데 그게 없나요? 네. 그러니까 놀라운 어떻게 거야.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우리가 건물을 사든가 해도 기록이 남고 그게 등기부등본에 남아 있고. 그렇지. 예를 들어서 기름을 넣어도 기름 송장카드 내역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더 궁금하다 진짜 어디로 갔을까. 예. 그래서 이 뒤에 뭐 누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 뒤에 소문이 들어왔는데. 이제 한상률 전 세무총장이 있습니다. 맞아요. 국세청장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세무조사 와주기를 한 게 아니냐, 배우게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받았는데 예.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한 전 청장은 이제 참여정부 말기부터 이명박 정부 초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명박 정부 술 마셔서 그래요. 또 이명박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 이제 국세청장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태강실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지시해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받고 이게 박연차죠, 박연차. 태광실업 뽕쟁이 네. 새끼. 네 그리고 또 그림 로비 그리고 대기업 자문료 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지만 또 재판에서 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아하. 그래서 그 이 사람이 어쨌든 전 청장이지만 우리는 정관 예우가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 영향력을 받아서 어떻게 배우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썰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송모 배우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과를 했어요. 이때가 마침 그 어떤 영화가 개봉해가지고 무대 인사를 다니던 기간이었는데. 오, 예. 강동원하고 같이 찍은 영화였죠 아마? 네. 두근두근 내 인생인가? 네. 뭐. 네. 내 심장처럼 두근두근 거리네. 아. 그래서 사과를 했는데 아, 왜 입으로 사정을 해요? 아, 네. 씨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만은 믿어달라. 아.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데 아. 욕심 부리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일 하면서 사는 게 저의 행복이다. 아. 그런데 저의 모든 행복이 사라질 것을 알면서 고작 그 3년의 세금 57억 덜 내고자 아. 그럴 이유가 저에겐 정말 없다. 예, 덜 내고자 이유가 많죠. 네. 이제 이분이 어떻게 재테크를 하고 있냐 제가 살펴봤어요. 부동산 재테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뉴욕의 맨해튼에 맨해튼의 아파트를 단 한 푼의 융자 없이 박치기로 오, 구입을 하셨어요. 융자 없이 구입하는 거 힘듭니다. 기업들도 안 하는데. 이건 2008년도인데 이분의 그 맨해튼 아파트 이웃이 누가 있냐? 두산의 박용만 씨. 예, 이분도 재벌이 세죠. 농심의 신동원 씨. 이분도 재벌이 세죠. 애경그룹의 장영진. 이분도 재벌이 세죠. 그리고 또 삼성동에 90억을 호가하는 주택을 구입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전 동아제약의 회장의 자택이었어요. 더 놀라운 거는 이미 이 주택에 한 채를 더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주택단지에 살다가 그걸 다 사버렸구나 그냥. 그러니까 이 주택단지에 아, 두 채가 있는 거죠. 아 맞네. 그렇죠. 이렇게 부자가 고작 3년간의 세금 약 55억 원을 더 55억 원을 덜 내고자 탈세할 이유 없죠. 그렇죠. 예, 송 씨가 되게 성격 좋고 약간 쿨하고 착한 이미지가 네, 착한 이미지가 있어요. 뭐 기부를 많이 했다 그러면서 기사도 많이 냈고 그리고 최근에는 서경덕 교수 있잖아요. 뭐 독도 지킴이 운동하시고 막 그러시는 분. 그분이랑 한류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목소리 기부와 더불어서 막 좋은 일 많이 하신다고 기사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예. 그래서 참 되게 한구스러운 짓이지만 좀 이분의 기부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개념 있다는 소리를 엄청 들었기 때문에 궁금해가지고 이제 기부 기사를 토대로 제가 풀어본 거예요. 이제 탈세 당시에 기부 기사 때린 거를 이게 2014년도 기준입니다. 이제 보면은 송혜교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해서 영화제 티켓 800장 기부. 이게 성인 9,000원 곱하기 800장 하면 720만 원이에요. 송혜교 기부 부산 지역 소외 청소년에게 부산 영화제 티켓 1,000장 선물. 이거는 5천... 계산해 보면 500만 원. 네, 500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여자 배우 여러 배우들도 같이 기부를 했는데 이 배우들은 언프로 안 때리셨더라고요. 아, 네. 참고로. 그리고 송혜교 세월호 현장 구호품 지원. 이거는 기획사에서 소속 연예인 이름으로 한 거였고요. 송혜교 미 안창호 하우스 한글 안내서 5,000부 무료 제공. 이거 25만 원. 아, 인쇄비 25만 원이요? 송혜교. 항주 임시정부청사 한글 안내서 1만부 제공. 이거 50만 원. 송혜교. 서경덕 하얼빈 안중근 기념관에 한글 안내서 1만부 제공. 이거 50만 원. 어. 총 합해봤자 얼마일까요? 얼마인데? 얼마나 되냐 이거? 다 합치면? 다 합치면 한 2천 되나? 2,500만 원? 2천만 원? 그저 언저리 될 거예요. 네, 결이 예, 네, 결이 다르지만 강호동 씨는 탈세 논란으로 1년간 자숙하고 지금도 보면은 그전과 같은 명성 누리지 못하시잖아요. 송혜교 씨는 보면은 언플로 뭐 전범 기업의 광고를 거절해서 개념녀라고 칭송받고 막 난리예요. 물론 잘하셨어요. 기부도 잘하셨어요. 어, 잘한 거죠. 사실 근데 기부의 액수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잘하신 게 맞는데. 네. 그리고 또 강호동 씨는 어, 탈세 논란으로 자숙한 건 맞지만 그전과 같은 명성을 못 누리는 건 본인의 능력도 있어요. 예, 맞아요. 근데 송혜교 씨는 쭉 이쁘잖아요. 이쁜 건 어디 안 가니까. 아, 근데 늙으면 갑니다. 늙으면 가겠죠. 네, 아무튼.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배알이 좀 꼴려요. 아, 나는 회사에 5,500 아, 배알이 꼴려. 경비 처리하려도 영수증 어디에 잃어버렸으면은 다 잃어버려. 어, 5,500원 청구하지도 못하는데. 꼭 그런 거 없어진다. 그러니까. 제일 받는 게 현금 결제한 거. 어, 영수증 안 받아. 그때 항상 기억이 나. 아 씨발 그때 현금 썼는데. 계산대에서 존나 쿨하게 아 영수증 됐어요 막 이랬다가 아 이거 그러니까. 아 씨발 많이 아. 네 근데 200억 상당의 국내외 부동산을 보유한 연예인이 50억 탈세하는 중범죄 일으키고도 당사자에겐 고작 예, 예. 고작에 불과합니다. 배알 꼴립니다 저. 이것도 정말 그럴 리가 거의 없는 소설을 한번 써보자면 예. 아, 55억 큰 돈은 아닌데 예. 이게 이제 좀 이렇게 한턱 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오빠가 너 세금 안 내게 줄게. 이 정도 그 생색을 아~ 내는 그치
금액으로는 정말 딱이지 않을까요? 액수가? 예. 생각해보니까 송 배우 입장에선 되게 억울할 수도 있겠다. 약간 비위 맞춰주려고 오빠 멋있어 이러면서 왜 받아들였는데 예. 정도가 좀 과했던 거야. 그래서 너 마음에 든다. 너 오빠가 세금 까줄게. 야, 아니, 잠깐만. 야 자료 야 줘까. 지금 송혜교 연애 누구랑 합니까? 사실 이 한 청장이랑 연애 이런 거는 관련 없고 이제 하는 사람이 시켰다 아 뭐 이런 썰이 있죠.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제가 또 이 간판뿐이지만 법학과를 나왔지 않습니까? 찌라시 학과 나왔잖아요. 아, 네. 아 그래서 네. 조선 네? 세무 관련해서 조금은 지식이 있는데 이게 진짜 미친 짓이에요. 왜냐면 말도 안 되죠. 아니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를 받았잖아. 예. 그럼 3년간 유예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조사가 들어올 거 당연한 아니야. 거죠. 상식이잖아. 예. 3년간 봐줬으니까 그동안 어떻게 잘했나 볼까? 당연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증빙 서류를 준비 안 했다는 건 진짜 어이가 없는 거거든. 예. 이게 아니 뭘 그러니까 빡가능이 뭘 뭐 누구 몰래 뭐 좀 나쁜 짓을 하려 그래도 예. 알리바이는 만들어 놓잖아. 당연하지. 아니 번지 점프를 하면은 내가 끈이 있다는 그 신뢰하에 하는 거잖아요. 자기 이미지를 이렇게 망쳐버릴 일을 이분이 과연 혼자 계획했을까? 믿는 구석이 있죠. 아, 그 믿는 구석 누굴까요? 알 수 없죠 그거. 알아맞혀 보세요. 네. 아 제발 아니길 빕니다. 그럴 리가 거의 없겠지만. 예. 아무튼 저희가 이제 송영경 씨의 이 탈세 행보를 앞으로도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재미있는 인물들이 많이 떠오를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과연 어떤 인물이 떠오를지. 자, 빡가는 토토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사법부일 것이다. 아. 두 번째. 경제인일 것이다. 아. 세 번째 행정부일 것이다. 아. 데리데리링. 네 번째 있네. 누구요? 그 세 개보다 한 단계 위일 것이다. 오와! 라는 게 있네요. 어머. 예. 네 중간에 나오셨던 이제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해서는 또 재밌는 게 많습니다. 아. 네. 어떤 인물이 나올지 점차 제가 풀겠습니다. 예. 네.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한 배우 있어요. 웨슬리 스나입스라고. 예예. 예. 블레이드에서 나왔던 배우인데 슬림만 입으시는 분이잖아요. 스나입스니까요. 예. 아무튼 이분이 탈세를 딱 걸려서 징역을 살았어요. 진짜로. 아 정말 배워야 돼요. 와일드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징역을 화끈하게 살고 나오면 1억당 10년씩 살자고요. 아니 근데 또 송혜교 씨 배우로서 재능은 아까우니까. 그 뭐가 아까워요? 재능 아까워요? 아니 그래도 왜 저 나는 새로운 게 아깝다. 아시아 쪽에서 꽤나 인정받는 배우니까. 그럼 나 욕 먹어. 하지 마. 그러지 마. 새로미를 위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네. 새로마 욕 좀 먹을래? 이러는 거야 이거. 욕 한 사발 세트맨이에요. 그러니까 아 확실하게 예. 그 세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내든지 아니면 네. 담은 6개월이라도 구리로 살게 한다든지 아니 대한항공 조연아 씨도 갔다 왔잖아요. 아니 군대를 보낸 것도 괜찮아요. 아니 그리고 그 같이 협력한 인물들을 어떤 처벌을 해줘야죠. 어떻게 아무 처벌이 안 될 수가 있어? 처벌을 받는 게 본인한테도 좋은 겁니다. 당당할 맞아요.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래 나 죄 졌어. 잘 몰라서 죄 졌는데 죄값 받고 나왔어. 예. 이게 뭐 내가 누굴 죽인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해를 끼친 것도 아니니까 예. 이 안에서 일이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세워나갈 줄 알았는데 누군가 못 막았다던가 아니면 정보가 세워나가서 언론에 나온 거예요. 스텝이 꼬인 그래서 지금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치열한 내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내분이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송혜교 씨는 이미 다 돌파했습니다. 네. 태양의 후예 한편으로 다 했어요. 다 끝났어요. 버려도 돼요. 끝났고요. 중국 한번 가면 되니까 이분 앞으로 뭐 그 비싼 저택에서 잘 사시겠죠. 예. 근데 아무튼 좀 그러네. 네, 아니 그렇습니다. 영수증은 준비를 하지 그랬어. 예. 그러니까. 아 이거 가라로 써도 되잖아. 아. 이거 뭐 힘든 거라고. 정성 그 정도 정성은 보여야죠. 그러니까 네. 그 정도는 했어야지. 네. 그렇습니다. 예, 2주의 개새끼. 오늘은 개새끼가 아니고 2주의 개년인가요? 그러면. 아, 그게 나가면 안 돼요. 사람 여자도 개새끼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새끼니까. 네. 그러네. 그렇네요. 예, 2주의 개새끼 여기까지였습니다. 슝.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3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이 뒤에 나올 코너는 너무 재미가 없어서 통으로 편집하려 했던 먹다 남긴 잔반 같은 코너입니다. 날려버리려니 분량이 없어서 여기서 방송을 끝내고 그냥 기대 없이 들어주세요. 카카의 차기 대권 주자를 찾기 위한 토론회입니다.
대하 라디오 드라마 치킨 공화국. 주의,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건들은 모두 개인의 상상에서 비롯된 허구의 장작물입니다. 만약 정취자가 실제와 혼동을 일으킬 만큼 흡사한 디테일이 현실에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연의 일치이며, 이 모든 장작물의 권한과 책임은 뉴욕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럴걸님에게 있습니다. 저희한테 따지지 마세요. 어허. 1편 생누리당 지하 벙커 녹취록 공개. 카카 입장하십니다. 일동 고추세워 좆. 고추세워 좆. 좆.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내가 이번에 1학년에 가서 그거 뭐야, 풋잡? 플로우잡? 카카 히잡입니다. 히잡. 아, 그리고 각각 동생분께서 고추 히잡을 쓰고 즐기시는 게 교잡입니다. 각각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각각. 그래, 히잡까지 뒤집어 쓰고 세일즈 외교하고 왔는데 언론이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없죠? 내가 이번에도 외국어 외워서 인사하느라고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각각 그 살롬 메르시 두 단어밖에 안 하셨습니다. 이 단어를 풀이하자면 아내 살롬, 파케 살롬. 넌 어떤 놈이야? 우리 가 그건 아니고요. 빨리 살롬, 빨리 살롬. 우리 메르시까지 받고 있을 거롬. 한 7시간 받고 있을 거롬. 일종의 중동 사투리입니다. 굉장히 꼬롬한 사투리네. 꼬롬내 난다. 닥쳐요. 내 머리로 단어 두 개 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니들이 알아요? 내가 직접 외교해서 52조나 벌어왔는데 왜 나를 칭송하지 않는 거예요? 카카, 그 52조라는 게 그게 그 당장 벌리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기약 없는 약속이었다는 게 이미 다 뽀록이 났습니다. 카카, 그 씨발 그게 어디란가요? 뭐라고요? 어디론가요? 어디론가요? 그거 앞으로 술 더 먹어야겠다. 아, 그러니까. 아, 애기가 작사한다. 손도 이렇게 했어. 손도 이렇게 하면서 어디론가요? 그 옛날에 강호동이 포동이 호동이 뛰어갈 때 그 손으로 하는 거야. 아, 닥쳐. 그거라도 어디 가요? 니들은 어딘가요? 어딘가요? 니들은 언젠가 52조 벌지도 모르는 일을 하기는 해봤어요? 이 버러지 같은 것들이. 내가 나라 밖에서 이렇게 개고생을 하는데 안에서는 열심히 나를 물심양면으로 빨아서 손발이 턱턱 찰지게 떡광을 찢어. 뭐라고 다시 말씀해보세요. 카카, 카카, 카카 술 드셨습니까? 아니 좀 이상합니다. 카카 좀 이상한데 카카. 손발이 턱턱 찰지게 떡광을 찧어야 할 것 아닙니까? 카카 죄송합니다. 아, 저희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벌써 네네. 레임덕이 왔는지 이 언론이고 뭐고 저희가 말을 잘 안 씁니다. 술 드셨어요? 미치셨어요? 아니 레임덕이 왔는지 언론이고 뭐고 뭐 저희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레임덕? 오리? 무슨 조류독감 같은 거예요? 그럼 오리 싹 다 잡아 죽이고 묻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아, 카카, 그 레임덕이 그게 아니고요. 닥쳐요. 확 레임덕이나 걸려라.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카카, 죄송합니다. 아유, 카카, 죄송합니다. 그나저나 나도 이제 왕 해먹은 지 벌써 3년이 넘었고 슬슬 끝밭 떨어지고 있어요. 레임덕인지 뭔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슬슬 내 앞에서 바짝 엎드리던 것들이 기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레임덕이라고요. 아유, 예. 이제 나도 대권을 넘길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데 엄한 애한테 넘겼다가 내가 좆될지도 몰라요. 누구 하나 만만하고 병신 같은 애 골라잡아서 차기 대권 후보로 키워놔야 되는데. 차기 대권 후비요. 이거 편집할 거야. 고를 후비요. 대권 후보로 대권 후보로 애 골라서 차기 대권 후보로 키워놔야 내가 안전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각하.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에 괜찮은 잡놈들 누가 있는지 한번 말씀들 해보세요. 각하 잡놈이 아니고 잠용입니다. 각하. 잠용인가요? 예예. 예. 나도 알아 씨발로마. 아, 예. 죄송합니다. 각하. 제 아는 척해도 죄송합니다. 그럼 그렇게 아는 거 많고 존나게 똑똑한 너부터 한번 씹으려봐요. 예. 각하의 레임덕을 이겨낼 수 있는 화끈한 제아의 잠용이 숨어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생각의 틀을 좀 버리셔야 이분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디 한번 말씀해보세요. 레임덕 각하.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원조 각하가 언제부터 정치인이었나요? 총칼로 독립군 때려잡는 만주벌판을 호통치는 유목민의 기상을 가진 노마드 제국의 병사였어요. 우리가 가장 아끼는 전다크 각하 보세요.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군인 내 사조직 하나회 이 중딩들로 말할 것 같으면 일진에 이런 엘리트 사조직을 거느린 성골 군인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정치인은 정치판에서 나오지 않아요.
원래 정신이라는 게 이 드라마가 있어야 됩니다. 드라마요. 7.8기의 인생 역경을 거치고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한계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7.8기의 기적을 능가하는 6봉8기의 기적을 보여준 미래의 정치 지도자 바로 니들콕 뽕지마니아입니다. 니들콕 뽕지마니아 일곱 번 뽕을 빨았고 한 번의 살인미수와 관련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누구보다 제2의 유신을 불러올 기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500대 기업의 CEO로 젊었을 때 뽕쟁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잠룡이자 뽕룡입니다. 뽕룡 이 노무현의 낙선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뽕의 천국을 넘나든 기록을 보십시오. 첫 번째 적발 1989년 필러폰 상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두 번째 적발 1991년 필러폰 상습 복용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구속 이후는 1990년 7월, 11월, 12월 그리고 1991년 1월 네 차례에 걸쳐 필러폰을 코로 흡입하거나 정맥 주사를 통하여 복용한 이거 보십시오, 혐의다. 이거 보십시오. 네. 신문기사 그대로 읽지 말고 그냥 뽕 네 번 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뭔데요? 세 번째 적발 1993년 뽕지마니아는 영등포 정량이동의 사창가에서 사창가요? 열랑녀들과 함께 50여 회에 걸쳐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검거되었다. 이 민중의 가장 밑바닥까지 경험하고 인간의 가장 높은 쾌락의 극한까지 경험한 이 스펙트럼이 극과 극의 초도달하는 초인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해소로 지역 경제를 그 해소시킬 수 있게 뭔 소리야? 아니죠. 지역 감정을 해소할 수 있겠네요. 그것도 그렇고 이 계층 간의 감정에서도 같이 이바지합니다. 네 번째 적발 서울 청량리동의 사창가에서 율랑녀와 함께 필로폰 투약하는 등 자신의 집 얼마나 부잣집입니까? 사창가 호텔 등 이제는 호텔까지 가요. 부자들하고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가난한 율랑녀를 호텔 경험시켜주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봉사정신을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내 차례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다섯 번째 적발도 있고요. 여섯 번째 적발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징역은 거의 안 살았네요. 안 살았어요. 그런데 이 누나가 당선되고 나서 한 번 더 검사 결과가 없어요. 과연 뽕을 끊었을까요? 뽕이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저는 아닌데 저는 안 끊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본은 누가 썼다고요? 걸림이 썼어요. 제가 오른쪽과 왼쪽 호두과자 사이의 경계를 지어준 이 주름 에팔레치아 산맥 계곡에 낀 밤갈색 한 줌의 때를 걸고 이 열사 외칩니다. 뽕지마니아는 뽕을 끌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라고 대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노무현이 지역주의 다파의 시대적 과제를 달성시키고자 낙선될지 알고 선거에 나선 것과 같이 이 뽕쟁이의 성공 신화의 원칙을 이 시대에 아르새기기 위해 누나 믿고 수사 안 받을 것을 알고 지금까지 해서 뽕을 맡고 있는 원칙주의자의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위인이에요. 각하께서는 먼 데서 다음 차기 대권 후보를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인물을 찾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게 무슨 미친 소리입니까? 아니 너도 약 빨았어요? 아니 왜요? 아니 대권을 뽕쟁이한테 넘기자는 거예요 지금? 아니 뽕쟁이라니요? 아니 이거 지금 무슨 드라마가 아니라 씨발 뽕 맞고 미친 짓 하는 사이코 드라마잖아. 뽕이 나쁜 거예요? 뽕이 나쁜 거지 인마. 아니 이메가 아들 새끼도 이바이트 개 뽕하고 떼씹하다가 걸리고 황소우소 그 가지세포 사기치다가 사건 공론화시킨 미즈메도 아들 있죠. 걔도 뽕하다 세시파다 의사면허 박탈됐어요. 지금 대권주자 중에 털무성 사위 봐요. 뽕하고 떼시파다 또 걸렸죠. 이건 대한민국의 로얄 문화예요. 로얄 나쁜 문화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피해 줍니까? 남녀가 서로 쾌락을 위해서 뒤엉키는 게 뭐가 나쁜 겁니까? 피해 안 줘요. 예, 얼마나 좋은 이 문화예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대권주자는 사생활이 깨끗해야 합니다. 이 뽕쟁이들 뒷돈 안 받아요. 왜? 뽕 맞는 게 더 좋거든요. 돈보다 뽕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제동욱처럼 사생아 소문 안 나요. 아니 애 키우는 것보다
뽕 맞는 게 더 좋아요. 그래요? 야당에서 지랄할 수 있는 약점이 안 새기는 게 뽕쟁이들입니다. 이참에 우리나라도 이 뽕 특별 허용 국가가 되어서 전 세계 최초로 뽕 관광으로 대돈을 버는 관광국에 기여하면 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 미친놈, 아니 우리나라에서 왜요? 뽕이 나지를 않는데 무슨 얼어 죽을 뽕 관광입니까? 아니 그리고 국민들이 찍어줄 만한 사람을 밀어야지. 뽕 맞고 떼씹하는 놈이면 어떻게 해? 아니 왜 뭐가 어때서요? 야, 아니 서민들한테는 몸에 해롭다고 담뱃값 존나 올려, 소주값 존나 올려놨고, 어? 예? 저 떼씹하지 말라고 저기 저 소라대 닫아버린 거 몰라? 아 그러니까 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뽕이 필요한 게, 그게 말이 돼 그게? 아니, 가까, 가까, 지금 내 앞에서 누구 욕을 하는 거예요? 아, 미쳤어요? 아 죄송합니다. 안타깝지만 내 동생은 나만큼 머리가 좋질 못해요. 내가 그나마 머리가 좋아서 이만큼 버티는 거지. 내가 똑똑해요. 이 대통령이라는 직업이 엄청나게 힘든 직업입니다. 아 그건 맞습니다. 아까. 그리고 내 동생은 비행기 타고 외국만 나가면 일단 주사기부터 꽂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 아... 다른 인물 말씀들 해보세요. 카카 그럼 제가 한번 추천 올리겠습니다. 예. 해보세요. 지금 이 그 선거에서 패하고 그 광야에 묻혀 계신 분이 있습니다. 어, 누군가요? 아, 누구예요? 광우여 씨라고 계십니다. 광우여? 광우여 씨예요. 일단 그 우리 각하 뒤를 이을 놈은 절대 뒤가 깨끗한 새끼는 안 됩니다. 왜요? 왜 뒤가 구린 데가 많아야 우리가 꼭두가시처럼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승민 같은 새끼는 안 되는 겁니다. 얘는 털무성이 사위 마약건처럼 뭔가 강력한 한방이 없어요. 각하가 대통령 때도 대들던 새끼가 각하 퇴임하고 나서는 뭔 짓을 할지 모른다 이겁니다. 예. 자고로 이 털무성이처럼 이 새끼가 뭐 중간중간 옥새 들고 날르고 좀 병신짓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우리한테 강력한 약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새끼는 우리한테 대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밀어주려 그랬는데 이 병신이 이번에 선거송 뭐 펑미펑미 노래 부르면서 춤이나 추다가 존나 망했어요. 이 병신 새끼가 업어주고 그래서 광우여가 딱입니다. 일단 얘는 별로 안 유명해요.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도 거의 모르실 거예요. 모릅니다. 모르죠. 나도 몰라. 인지도가 좆밥이라 이겁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좆빨렸어요. 좆을 빨려요. 아 완전히 발렸다고요. 좋았겠네. 예. 바닥에 발렸어요. 연고처럼.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진 애를 키워줘야 지가 고마운 줄 알고 배신을 안 합니다. 저기 저 오세바리 같은 새끼들 네. 지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바닥까지 떨어진 새끼를 이렇게 부유부비 닦아가지고 키워줘야 예. 나중에 배신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네네. 그래 또 이 새끼가 타고난 내시 체질이에요. 존나 잘 비빕니다. 예. 우리한테 감히 대들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 왜 학교 가면 빵 셔틀들 있잖아요. 네. 이 새끼야말로 본투 더 빵 셔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괜히 교육부 장관 하면서 국정교과서 하자고 빡빡 우긴 게 아니에요. 예. 다 우리 각하의 뜻을 받들어서 그런 겁니다. 사상검증도 제가 해봤거든요. 해봤습니까? 완벽해요. 고려해볼 만한 사람이네요. 우리 각하가 같이, 각하랑 같이 사학법 개정 반대 투쟁할 때 있죠? 충성을 맹세했네요. 그때 뒷주머니로 출장비까지 챙겨 먹은 놈이에요. 이야, 아름다워요. 이거야말로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야. 도덕성 더러워. 그리고 저기 저 친일파 김알란 찬양하고 뉴라이트 교학사 교과서 옹호하는 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화 변호인 보셨죠? 봤어. 예. 그때 불임 사건 때 죄 없는 사람들한테 징역 20년 30년 예. 팍팍 때리던 놈이 이놈이에요. 근데 기분이 나쁜 게 예. 지금 밖에 너클볼러가 예. 음악을 전라 세게 틀었어요. 뭐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방송을 망하게 만들겠다는 의지인가요? 잠깐만요. 혼내줘야겠어요. 자 또 이 새끼가 한 말 중에 굉장히 주옥 같은 말이 존나 많습니다. 예. 뭔가요? 예전에 게임은 마약 것 같다. 마약이죠. 이렇게 짓거린 것도 얘예요. 옳은 말 했네요. 이 선거 전략 다 나왔습니다. 예. 게임 금지. 예. 그리고 뭐 게임뿐만 아니라 뭐 나이트 가서 춤추는 것도 마약. 인터넷도 금지시켜야 돼요. 인터넷도 금지. 아무튼 씨발 이 힘든데 쳐돌고 욕망 해소하는 거 다 마약이다. 예. 이렇게 해서 요즘 젊은 애들 탓만 존나 하는 꼴보수 진영 표를 싹 쓸어놓은 거예요. 잘해요. 아름다워요. 이러면 우리가 이기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괜찮은 후보 하나 데리고 왔네요. 그렇죠. 얘가 대통령 되면 국정교과서도 존나 밀게 만들고 유흥 셧다운제 같은 거 만들어서 유흥 없어도 12시 넘어가면 전기 다 끊어버리고 불 꺼져. 국민들 성기에 타이머 장착해서 1일 30분 이상 섹스를 못하는 떡다운제 이런 거 만들어서 존나 지옥같이 만들면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7시간은 해야지. 각하는 안 하셔도 됩니다. 각하는 정조제를 안 찾으셔야 돼요. 네. 모든 국민이 각하 치아를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예. 놀랍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각하? 좀 약한 것 같은데.
아, 1일 30분 그게 좀 걸리네요. 아, 제가 한 명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해봐요. 이 외인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헬조선 청년들의 박탈감을 코끝의 피지를 뺀지로 쭉쭉 리코타 암살 치즈 피자처럼 짜낼 수 있는 글로벌 인재입니다. 어허. 이런 통계가 나온 적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가는 수도권 밖에서 먼 대학일수록 목숨 걸고 단발령에 저항하는 유생들처럼 계승시키는 전통문화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바로 선배를 향한 이슬람. 아. 선배를 향한 무조건적인 복종문화입니다. 오. 야, 이 개새끼야. 야, 어디 선배가 지나가는데 핸드폰을 봐. 죄송합니다. 야, 이 새끼야. 어디 선배가 지나가는데 70도로 인사를 해. 90도로 인사를 하라 이기야. 아... 야, 이 새끼야. 너 몇 학번 누구야? 아, 예예. 저 야, 나 예. 고문수 선배인데 몇 학번 누구야? 아, 저기 여기 119인데요. 말씀하세요. 나 고문수 선배라고. 몇 학번 누구냐고. 아니, 미친놈아. 119에 전화하는 학번을 왜 얘기해? 이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 이게 다 박탈감 때문입니다. 이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 흉내를 낼 때 돈 가지고 하겠습니까? 뭘로 하겠습니까? 바로 아랫사람들 같다 하는 겁니다. 이들도 다 피해자인 거예요. 세상 밖은 헬조선 물고 빨리고 따고 먹히는 코끼리와 기린들의 사바랍니다. 이 대학생활만이라도 우리들의 왕국을 만들어보려는 피똥 싸는 노력의 결과물들이에요. 이런 궁기 문화를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로 계승시켜 대다수의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소멸시킬 전향자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오늘 추천하는 고문수입니다. 아, 고문수. 일찍이 2009년 도지사 시절 일제 식민지가 안 됐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 힘들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지금 각하의 유신정신을 계승한다는 표현입니다. 일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원조 각하가 일제의 군인이 되었고 천황폐하를 향한 견마지로의 충격으로 대한민국의 메이지 유신의 사생아 유신을 가져온 겁니다. 아. 지금 각하께서 진행하시는 제2의 유신. 아. 이 정신을 이어받는 성골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과거에 레알빨갱이었어요. 아, 그래요? 사상 검증 안 한 거야? 이 공산주의 사상 전파한답시고 공장 들어간 사람이 이놈이에요. 근데 지금은 낙선해서 얼굴이 노랗게 떴어요. 단무지를 보는 듯해요. 이렇게 칼날을 매번 자기의 입장에 따라 바꿉니다. 아, 이거 뭐 카멜레온. 예. 요즘 시국에 굉장히 맞는 어떤 처세술이다. 보십시오. 새껌이다 떡껌이다 비리검사장인 넥슨의 뇌물 받고 시끄러운데 이분이 직권하면은 이 검사나 사기꾼이나 서로 죄를 바꾸고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는 다이나믹 코리아가 됩니다. 이 다단계 사기꾼에게 돈 받은 경찰이 사기범의 도주를 도와주는 다이나믹 코리아. 아. 이것이 각하가 밀고 있는 제2의 유신의 정신과 똑같습니다. 아. 대한민국을 따먹은 일본과 내선일체. 아. 적대적인 자들을 위한 체위 전환. 어허. 사람을 300명 수장시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22조를 강바닥에 부어도 책임지지 아니하는 자웅동체. 자웅동체. 두사부일체. 떡검 군관사일체. 아. 이 모든 것을 책임질 민족의 배신자 김배신자 바로 고문수입니다. 아. 박수야. 체위 전환 훌륭하네요. 또, 다 좋은데 말이죠. 예. 한때 빨갱이였다는 게 좀 걸립니다. 과거의 빨갱이였기 때문에 지금 존나 빨갱이를 저지르고 있어요. 아, 오히려 내부자였던 애가 더 잘한다. 맞아요. 뭐 이런 건가요? 아, 카카 이 고문수 다 좋은데 이 아직 사상 검증이 좀 더 필요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또 한 명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내봐요. 네, 일단 우리가 이 지금 다 주연급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엑스트라도 필요합니다. 선거라는 거. 어허허. 상대방의 표를 뺏어오고 우리 편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엑스트라들이 필요해요. 어디 한번 말해봐요. 엑스트라로 써먹기 아주 좋은 애가 있습니다. 바로 똥이제입니다. 똥이제. 네. 아무튼 이 친구가 말이죠. 서울대 나와도 병신일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친구예요. 예. 내가 편집을 했어요. 팟캐스트 편집을 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아,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 친구가 왜 저번 선거에 우리에게 허경영이라는 카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허경영이 내세웠던 게 뭡니까? 나는 저게 뭐야? 꼼수다. 축지법을 쓸 수 있다. 예.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 예. 이런 헛소리를 했잖아요. 그놈 나한테 또 고백하고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각하랑 뭐 옛날에 만났던 사이다 이런 개 같은 소리를 짓거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똥이제 이 친구는 모태솔로입니다. 모태솔로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법을 쏘는군요. 마법을 부릴 수 있다는 컨셉으로 미는 겁니다. 네. 제2의 허경영으로 키울 수 있어요. 공룡도 부리고. 아, 그렇지. 불바다도 만들고. 아, 죽은 자도 살려내고. 예토 전생시키고. 다
마법을 부릴 수 있다. 예. 이 시대의 간달프. 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재미가 없네요. 아, 씨발. 게다가 또 이 새끼가 일베의 희망이에요. 자, 가카, 제가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을 추천해 드릴게요. 누군가요? 이분이 지금 오늘 나온 사람들 중에 가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데? 지금 추천드릴 후보는 이 가카의 정치관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누군가? 이 후보로 말할 것 같으면 조금만 투자해도 아름다운 불알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음? 원조 가카가 쌓아 올린 헬조선의 미덕을 세계에 자랑하고 댕기는 가카가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후보입니다. 누군가요? 궁금하네요. 유엔 본부에서 열린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에서 이렇게 이분이 말했어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새마을운동이 산불처럼 번지고 있어요. 라면서 새마을운동을 이상적인 사회운동의 대표 모델로 이분이 설정을 했습니다. 훌륭하네요. 이런 발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려 유엔 사무총장의 직함을 달고 발언했어요. 거기다가 유엔 이거 세계의 민주화, 아, 민주화의 열망을 이렇게 교환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독재자가 했던 새마을운동을 발언할 수 있다는 거, 아, 이건 대단한 겁니다. 결의가 있네요. 아, 이분이 바로 방귀를 한번 꼈다 하면 그 냄새 한번 맡아보려고 아랫돌이 남대문을 열어 제낀다는 방귀문입니다. 방귀문 총장. 예, 이 정보관 전 땅크 가카가 이 김대중 선생을 배란 음모 사건으로 잡아 쳐넣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배란 음모 아니고요. 예, 배란 일만 되면 털이나 음모가 자라나서 이 온 나라의 털이 무성하다. 아, 이거 의미가 있네요. 전염병 예방과 해충 구제를 위해 배란 일에는 음모를 밀어야 되는데 이 김대중이가 이 전당근 말을 거역하고 마구 음모를 기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 특히 광주에서 말이에요. 광주가 햇빛이 잘 들잖아요. 근데 이 김대중 선생이 미국으로 토껴버렸어요. 우와, 이거 어찌합니까? 이때 우리의 방귀문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나요? 미국에서 이 김대중 선생의 동향을 전 땅크 가카에게 보고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충실한 똥강아지예요. 이 세계적인 행정 업무 경험도 풍부하지. 외국어 잘하지. 원조 가카 사랑하지. 가카가 지금 권력 잡았으니까 권력에 알랑만 끼면서 꽁깡꽁깡꽁깡거리지. 거기다가 이분의 이미지가 매우 좋다 이 말입니다. 이미지 아주 좋아요. 이 유엔의 바로 전 사무총장이 코피난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실수 없이 매끄럽게 일 처리한 거에 대한 이미지, 이런 걸 봤을 때 이 똥강아지 어찌 기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있어 보이네요. 맞아요. 마음에 들어요. 있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방귀문 총장 밀고, 예. 그리고 또 우리 그 각하가 또 최초의 여성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여성 대통령의 법통을 이어갈 수 있는 후보도 제가 한 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한번 내놔봐요. 바로 김을동 의원입니다. 김을동 의원 선거운동하기가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제일 말 잘 듣는 방송국 어디야? 엠뷰신. 엠뷰신한테 돈을 줘서 야인시대 파트 2를 제작하라고 합니다. 오, 야인시대 파트 2. 그렇죠. 제목은 역광패 시대. 오! 지금까지의 김도환 드라마는 김도환을 정의의 투사로 묘사한 데서 끝났습니다. 와, 이제 조폭 마누라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김도환의 말년에 그의 딸이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yeah. 직접 종로 바닥에서부터 원터치 맞짱을 까고 다니는 yeah. 동대문 강남까지 평정해버리는 스토리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어때요? 첫 장면 토론회장. 아, 갑자기 김물동 여사가 주먹을 불끈지더니 토론하고 있는 의원들의 안면을 존나 두드려 깐다. 이빨을 다 털어버리는 거죠. 다 털어버리는 거다.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토론은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갑자기 종로깡 빌어등극하는. 그렇습니다. 원래 이 한국 국민들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깡패이기 존나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예. 이렇게 따지면 이거는 퓨전 시대극이다. 예. 닥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 아버지가 죽고 난 뒤 이 고난과 역경을 주먹 하나 믿고 헤쳐나가는 이 영웅적인 대서사시 예. 거기다가 화끈한 액션 장면 다수 넣어주면 존나 좋아할 겁니다.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글쎄 뭐 가위차기 같은 거 뭐 허벅지로 쪼이기 뭐 이런 거 허벅지로 잡아서 쪼이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면도날 그 손에 미고 밀어버리기 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스킬들을 드라마에서 네. 존나 보여주면 어? 아니 남자만 주먹 싸움하는 드라마 찍으라는 법 있습니까? 여자도 이런 거 해야 남녀 성평등인 겁니다.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한 방에 볼링핀 넘어가듯이 팍 밀어버리는 거. 롤링어택 예, 괜찮아요. 아, 이렇게 해서 막 알바들 푸른 다음에 깍 언니 멋져요 막 언니 걸크러쉬 막 이렇게 선풀 존나 뿌리고 예. 강남까지 평정하고 나서 연예계로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으면서
난 두 번 다시 원타치를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예. 국회의원 후보자 연설에 가지 않는 김울동의 모습과 오버랩 시키는 예. 겁니다. 어떤 그 나치의 괴벨스에 필적하는 대중선동 기술을 여기다 그렇죠. 적용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이 조선족 깡패 요거에 참 동경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나라 또 이미지 정치에 존나 약합니다. 많이 약하죠. 많이 약하죠. 순대국 그냥 씨발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이 시장 가서 한번 짱 먹고 뱉어버려도 그냥 그거 갖다 사진 만들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선거 전에 시장에 존나 가는 거 예, 아닙니까? 맞아요. 가서 사는 것도 없으면서 씨발 평생 분식도 안 먹는 분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어? 단 근데 이렇게 하려면 여배우를 너무 예쁜 사람을 쓰면 안 됩니다. 맞아요. 현실하고 너무 괴리가 크기 때문에 맞아요. 여배우는 저 조혜련 씨나 이경실 씨 써야 됩니다. 예, 사람이 좀 말을 심하게 합니다. 그분들이 안 예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분들이 안 예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싸움을 잘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 그쵸, 이겁니다. 텔보 비디오 냈었죠. 아무튼 이렇습니다. 마지막 편에 일국 씨하고 대한민국 만세 함께 특별 출연하면 되는 겁니다. 예. 연기 연습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배우니까 연기도 잘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각하? 예. 각하의 여성 대통령 이미지를 쭉 밀고 갈 수 있는 후보입니다. 이 그러고 보니까 이 출연자 라인업에서 네. 이 종로마다 하야시 역할은 뭔가 이 닐본의 정기가 흐르는 그 2메가바이트가 나가서 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그 캐스팅이 아닐까. 2메가바이트가 지금 나이에도 불구하고 예. 굉장히 정정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감독 또 서세현 씨가 하는 것도 참 괜찮지 않을까. 그분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아, 그 왜 가고 계시죠? 그 꺼내오면 되지. 꺼내시면 되는구나. 아,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사람? 아 그러네요. 각하. 각하 김울동 씨 좋습니다. 각하. 김울동 씨 아시죠? 씨발. 어떻게 이렇게 인물이 없나요? 나처럼 지적이고 세련되면서도 어르신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매력적인 후보가 이렇게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 편이지만 이게 정당인지 쓰레기통인지 모르겠네. 아니 각하 왜 없습니까? 우리 김울동 후보 있지 않습니까? 각하. 아이 빵 기분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제가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광우여도 있습니다. 아카 닥쳐요 씨발 다 나가요. 내가 우리 MB 오빠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볼 거야. 여보세요. 오빠 나 완전 큰일 났어. 어 내가 오빠 뒤 다 닦아준 거 기억나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지내잖아요. 동생 아니었으면 나 지금쯤 사대강에서 그 싸간 물 다 마시고 있었을 거예요. 오빠 근데 나는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 어떡하지? 아 내가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내가 키운 애가 있어. 찰스 있지 찰스. 걔한테 잘해줘요. 찰스가 혼합 먹었으니까 둘이 손잡고 잘해봐. 이게 다 거짓말인 것이죠. 그 후로도 청와대 인근 야산에서는 책상 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고 한다. 씨발! 이게 이상해 코너가. 아니 재미 코드가. 아 이거 씨발 이럴 줄 몰랐어 나도 쓰면서. 이거 날려버리니까 들어보고 해야겠다. 들어봐봐. 아예 이상한데 이거.